코스닥 상장 기업 팍스넷이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에 나섭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접목해 자체 메인넷 출시, 거래소 신설, 가상화폐 공개 평가 등을 섭렵하는 암호화폐 포털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팍스넷이 팍스넷 360을 통해 암호화폐 포털 계획을 밝혔습니다. 팍스넷이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동안 축적한 각종 금융기술을 블록체인에 접목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팍스넷은 오늘날 증권시장에서 RMS 서비스를 바탕으로 업계 1위 지위를 굳건히 해왔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기존 사업의 노하우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해오던 중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또 하나의 자본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팍스넷 360은 메인넷 팍스넷 체인,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메신저, ICO 컨설팅 평가 인증 플랫폼으로 구성됐습니다. 팍스넷 360의 플랫폼인 팍스넷 체인은 보안성이 뛰어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됐고, 사이드 체인을 통해 이론상 한계가 없는 초당 거래 속도를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비트팍스덱스는 크로스체인 기능을 통해 이더리움, 넴 등 여러 알트코인 사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인증 플랫폼은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평가 지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벽한 블록체인 생태계 플랫폼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팍스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2월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아시아경제TV 박주연입니다.